저는 지난 12월에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베트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추세.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6.2%를 기록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한투운용은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라고는 초반부에 말씀드렸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베트남 지수 기준 1000포인트 하회 구간이 저점인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역시 호재로 분석됩니다. 팍스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밸류체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이 고성장을 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망 섹터로는 소비재를 꼽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중상위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수 소비 증가를 예상한 겁니다. 이외에도 IT와 물류산업단지 등을 유망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소비재, IT 업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베트남 펀드를 출시하고 현재도 국내 유일 베트남 ETF를 운용하고 있는 한투운용.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 발굴 등 액티브 운용에 필요한 활동을 펼치며 올 연말까지는 투자 결실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박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